자, 오늘은 문법 포인트 시간 되는 데까지 살펴볼 거야, 알겠죠? 중간에 한번 치고. 근데 이거는 우리 저번 시험을 기준으로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문법? 문법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지, 당연히. 그지? 그지? 근데 뭐로 나오지? 여기 있는 거 활용해서 영작하는 거 나와.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요 what 예를 들어서 지금 what 배울 건데 what이라는 걸 활용해서 영작을 단어 주고 영작하는 거. 저번에 우리 이거 나온 게 뭐예요? 우리 it goes 그거만 계속 외웠는데 뭐 나왔어? Can I help? ing 그거 나왔잖아. 알지? 거기 있는 그 거기에 있는 거 단어 그뜻 활용해가지고 영작하는 거 나왔으니까 한 문제. 알지? 그리고 이번에 가정법 있죠? 기출을 기준으로 하면 가정법 영작하는 거 나왔었어요. 그냥 단어 주고 아 여기에 들어갈 말을 가정법으로 쓰는 거야. 알겠지? 근데 가정법이란 힌트를 준다 안 준다? 안줄 수도 있어. 알지? 그냥 아 해석을 해보면 그런 말이 들어갈 걸로.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 볼때 요건 당연히 이해해야 되고 요거 활용해서 영작까지 할수 있게까지 자꾸 보란 말이야. 알겠죠? 자, 우선 관계대명사 대신에 여기 있어요. 알지? 여기. 자, 요 문장으로 볼게요. 탄생 배경을 볼게요. 탄생 배경. 자, this is a thing 이거야. 이거는 그것이다. I want it. 나는 그것을 원한다죠. 그지? 지금 두 문장이지? 그지? 그 다음에 the thing하고 it하고 같은 애예요? 다른 애예요? 같은 애잖아. 그럼 같은 애니까 얘를 합쳐줄 수가 있는 거야. 뭐를 이용해서 첫 번째?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자, 그래서 우리 관계대명사 바꾸는 거 어디까지 먼저 쓰고, the thing이라는 선행사까지 쓰고, 여기 it 대신에 뭐쓴 거예요? 위치. 위치 말고 또뭐쓸수 있죠? 대쓸수 있죠. 그 다음에 I want까지 쓰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요 문장 해석하면 어떻게 돼? 요 this is the thing which I want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알려줬어?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이란 표현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죠? 얘를 하나로 합쳐주고 싶은 거야. 그 합친 게 뭐다? what이다. 그죠? 자, 그래서 해석 어떻게 했어요? what I want를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거죠? 근데 우리 what은 원래 해석 어떻게 알고 있는 거 뭐야? what? 무엇이잖아. 그지? 선생님,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알았어? 무엇이나 뭐뭐 하는 것둘 중에 자연스러운 거 하면 돼요. 알겠어요? 요거는 무엇을 해볼까요? 이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이다. 자연스러워, 안 자연스러워? 안 자연스럽잖아. 자연스러워요? 이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이다. 이건 안 자연스럽잖아.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이거야. 저기 앞에가 this is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 있다고 봐. I don't know what I want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what I want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저기랑. 똑같잖아, what I want는. 그지? 그럼 이건 것으로 해볼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르겠어. 것으로 하니까 자연스러워, 안 자연스러워요? 그럼 무엇을 해볼까?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어. 자연스러워, 안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연스러울 때는 둘다 해도 돼. 왜냐면 둘다 의미가 똑같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모르겠어?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똑같잖아, 내용.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해석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무엇이라고 하면은 이거 적으로 보면 되는 거야. 의, 주동, 간접문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것이라고 해석할 때는 것도 되고 무엇도 돼. 알죠? 그래서 the thing, which. 자, 근데 여기 all that도 되잖아. all that. 여기 the things that도 돼요. 알겠어요? 뭐뭐 하는 것들도 돼. 그러니까 뭐뭐 하는 모든 것.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해석할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지금 바꾸는 거요 과정 알아야 돼. 자, 그다음에 이제 문법적으로 좀 따지면 좀 이따 관계대명사도 나오더라고. 관계대명사 뒤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관계대명사 뒤는 완전한 문장화, 불완전한 문장화? 불완전한 문장 오죠. 민소라, 뭐가 불완전해 여기 지금? 그래, 목적어 없잖아. 목적어 대신에 위치를 썼으니까. 그럼 요 what도 뒤에는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하겠죠. 그지? 그러면 위치하고 what의 차이는 뭐예요? 그러면 뒤에는 똑같잖아. 불완전한 걸로. 그래.
위치는 위치나 대선 앞에 the thing 같은 선행사가 있는 거고 what은 선행사가 없죠. 그래서 여기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왜? the thing이라는 게 이 what에 포함됐다라는 개념이야. 알겠죠? 자, 이거 기출 풀었던 거 기억나요? what하고 that하고 문제 풀었던 거? what 들어가는 부분, that 들어가는 부분에서 한글로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써라. 그래서 선행사의 유무, 이게 답이었단 말이에요. 기억 안 나죠? 선생님은 기억, 몇 년 전 것도 기억나는데 우리 친구들은 한 달 전도 아닌 거 기억 안 나고, 그죠? 아, 우리 기출 말고 선생님, 이거 니네 학교 기출 문제니까 풀어보라고 한 거에 what하고 that을, 그러니까 빈, 어떤 문장에 what이 있고, 그러니까 본문에 what 쓰는 부분, that 쓰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왜 what이고 여기가 that인지를 이유를 써라, 이게 문제였단 말이야. 그러면 그 거기는 이제 선행사의 유무야. 뒤에는 똑같으니까. 알겠죠? 자, 요거는 이제 해석을, 다행히 여기 해석이 안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봅시다. 자, 승범이부터. 자, what he wants to have. 그가 갖기를 원했던 것은. 원하는 것은, 그죠? 원치니까 is a new computer. 새 컴퓨터가. 그래, 됐죠? 자, 그리고 문장에서 뭐로 쓰였어요? 지금 왓절이 그것도 말해보세요. 그것도 뭐? 그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은 이라고 쓰였잖아. 자,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에서 올 수 있는 거야. 그죠? 자, 민소리 그 다음에 What he said made me angry. 그가 말한 것은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래, 그죠? 되죠? 자, 왜냐면 영작할 수도 있어야 되고 왓 가지고 영작하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문장에 들어갈 거. 자, 그러면 얘는 뭐로 쓰인 거예요? 주어죠. 얘도 그가 말했던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3번 진영이. 그래, 정확히 exactly는 정확히죠. 이것은 정확히 내가 원하는 것이다죠. 그지? 여기서는 뭐로 쓰였을까요? 보어. 그지? 여기 그래서 equal 표시 학교 선생님이 해준 거죠. 자, 여기 지금 여기 주어하고 보어하고 목적어라고 써져 있죠. 근데 이제 큰 틀을 한번 생각해봐. 자, what절은 뭐뭐 하는 것이니까 뭐로 쓰이는 거야? 명사로 쓰이는 거야. 명사. 알겠어요? 명사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죠. 명사 하나 해볼까요? 명사? 탐 해볼까요? 탐? 사람 이름도 명사잖아요, 그치? 자, Tom is a student. Tom은 학생이다, 그치? 어디 자리에 온 거예요? He is Tom. 그는 Tom이다. 그 equal Tom이잖아. equal이에요, 그런 게. 이거는 이제 보호고, 그죠? She loves Tom. 그녀는 Tom을 사랑해. 그러니까 Tom이라는 명사는, 그러니까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오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거 따져보라고 한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승범이 해야 되네요. The shop didn't have what I wanted. 그 가게는 내가 원했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거는 뭐로 쓰인 거예요? 원하는 것을 이라고 했으니까 목적어.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거 5번 민소리. 그가 위. 아, 우리가. 우리는. 우리는. 그가 말한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의존할 수 없다. 여기서 의존한다는 건 신뢰하다 이런 의미야. 우리는 그가 말한 것을 신뢰할 수 없다. 의존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는 뭐로 쓰인 거예요? 목적어죠. 목적어. 왜? 해석을 그가 말한 것에 의존할 수 없다라고 해도 on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건 뭐라고 그래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른단 말이야. 알지? 그러니까 해석을 꼭 을을이라고 안 돼도 이럴 때는 그냥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 잘 되죠? 오케이, 이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자, 우리는
이번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 뭐 했었어요? 관계대명사 했었죠? 기억나요? 프린트로? 네. 했었잖아. 계속적용법 이런 거 했었잖아. 네. 했어 안 했어? 그 뒤에 생각나. 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이 있대. 알겠죠? 자, 여기 위에 건 제한적 용법이고 밑에 건 계속적 용법인데 딱 눈에 띄는 차이가 뭐라고 했죠? 콤마. 콤마라고 했죠? 콤마. 이해돼요?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우리 선생님하고 프린트에서 배웠던 거 콤마 후는 해석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죠? 콤마 모두 있어요. 후주도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에? 후즈는 그리고 그 사람? 을. 을? 에. 들. 의. 후즈는 복수가 아니라 뭐예요? 누구의라서 소유격이잖아. 소유격. 그러니까 의. 여기 뭐 적을까? 그래. 콤마 훔. 그럼 얘는 뭐죠? 그리고 그 사람? 을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요? 어, 그러니까 은, 의, 을. 자, 근데 후는 이렇게 형태로 구별할 수 있어. 자, 이거 기억하나 보자. 콤마 위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라 뭐야? 그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선행사가 사람이 아닐 때도 못 써요. 후주 쓸 수 있죠? 그래서 콤마 후주는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그것 의야, 그죠? 콤마 위치는 뭐였죠? 그리고 그것 을이겠죠, 그지? 자, 진영아. 네. 얘는 후, 후주, 훔이 형태가 똑같아, 다르잖아. 네. 그러니까 요거만 보고도 은인지 을인지 알 수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위치는 주격이랑 소유격의 형태가 똑같잖아. 네. 어떻게 은인지 을인지 알 수 있다고 했죠? 진영이가 대답 못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모르겠어요. 민솔이 뭐였죠? 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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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범이. 뒤에. 주어인지. 그래도 또 방학에 한 번 더 들었다고 땄네. 자, 봐봐. 요 앞에는 어쨌든 사물이 있을 거라고. 사물이나 동물이나 그건 똑같은 거야. 위치 후주 위치에서는 다 그것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지? 근데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뒤가 해석이 나오진 않지만 뒤가 은인이가 뒤에 뭐가 어때? 어떤 형태가 올까? 동사, 동사. 그러니까 뭐 이즈가 됐던 뭐가 됐건 동사. 얘는 그리고 그것을 나는 좋아한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가 뭐가 올 거야? 추어 동사. 얘는 목적어니까. 알지? 요거를 구별한다 이거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우선 자, 근데 요거 여섯 개 외우면 해석은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왜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죠?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석해볼까요? 자, 위에 거 승범이가 해봐. I have two computers which are broken. 나는 부서진 두 컴퓨터가 가지고 있다. 부서진 두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죠. 자, 여기는 콤마 있으니까 민소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고장난 아니지, 아니 계속 좀 콤마 있으니까 나는 두 개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콤마 위치 그리고 부서진 아 그리고 그것이 고장이 났다. 그래. 그것은 고장 났다. 부셔졌다. 이거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오케이? 자, 근데 어? 부셔진 두 개의 컴퓨터가 있나? 두 개의 컴퓨터가 있네. 걔네가 부셔졌나? 똑같지 않아요, 여기? 똑같아요? 아니요. 네?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자, 선생님. 자, 선생님이 예문 들어줬던 건 뭐였어? 나는 의사가 된 두 아들이 있다. 나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은 의사가 되었다였잖아. 그죠? 그거 대충 보면 의미 똑같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선생님 다르다고 했어. 뭔 차이라고 그랬죠? 민소리? 그거 아이 없거나 있게 말거나 그건 아닌데 약간 어설프지만 수죠. 수.
자, 이 사람은 컴퓨터 몇 개 갖고 있는 거예요? 위 사람은? 여러 개일 수 있는 거죠. 여러 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개일 수 있는 거야. 근데 부셔진 두 개의 컴퓨터를 갖고 있는 거고 밑에 사람은 컴퓨터 몇 개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개 갖고 있는 거죠. 딱 두 개만. 그런데 그게 다 어떻게 된 거고? 고장 난 거고 부셔진 거고.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있으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요거를 꼭 지켜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어. 자,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도 이걸 설명해줬네요. 학교에서 왜 안 들었어, 민소리? 학교 선생님 설명해주면 돼. 지금 이게 옆에 요 그림이 뭐예요? 컴퓨터가 여러 개 있는데 두 개가 부서졌다고 한 거고 밑에는 컴퓨터가 두 개 있는데 두 개가 부서진 거라고 써져 있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어, 학교 선생님도 해주는 거라 이거죠. 됐어요? 네. 어, 자, 그 다음에 자, 콤마고 그리고 그 사람은 했으니까 얘는 그리고 이거 엔드면 뭐라고 하는 거야? 엔드 콤마고가 엔드면 어떻게 될까요? 엔드 히 아니면 그녀면 엔드 시 이렇게 되는 거야. 콤마 위치는 그리고 그것은 했잖아. 그래서 우리 문법 할 때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얘는 엔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뭐 디스 대 상관없어요. 집중하고 있는 거야? 집중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알겠어? 엔드 이. 자, 근데 어? 씨브라 엔드 테일에 왜 그래? 그래. 자, 여기 보세요. 관계대명사 뒤에 나와 있는 동사는 뭐에 일치시킨다? 선행사에. 여기 컴퓨터를 쓰니까 모은 거야. 아, 온 거죠. 이즈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그것들은 해야 되죠. 요 위치가 가리키는 것도 또 뭐예요? to 컴퓨터를 쓰니까 여기도 아죠. 그래서 여기 end면 여기선 이시 아니라 뭘 쓴 거야? 데이를 쓴 거죠. 이거 실수하지 않게 혹시라도 나오면.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 교과서 한 거에 이거 하나 있었죠? 문장 전체 가르치는 거라서 이시라고 앞절 내용. 네. 나중에 다 하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온 거야. 계수중법은 문장의 내용에 따라 자, 선생님은 지금 다 그리고로만 했지만 이해돼요? 그리고라고 했지만 그러나도 되고 왜냐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 내용에 따라 그러나 여기도 내용 되겠죠? 두 개의 컴퓨터 있는데 그러나 그것들은 고장 났다 해도 되잖아. 의미적으로 될 수 있잖아. 됐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대명사로 쓸 수 있다. 이게 이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문법으로 수능에서도 나왔던 거니까. 됐어요? 자, 근데 관계대명 참고 what과 that은 계수중법이 있다 없다? 없다. 콤마 요거랑 관계 부사까지 하면은 뭐뭐 있어요? 콤마 웨어라고 콤마 웬 있죠? 콤마 웨어를 해서 어떻게 넣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콤마 웬은 그리고 그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틀은 여기까지 밖에 없네. 콤마와 콤마 that은 있다 없다? 없다. 돼요? 네. 자, 예문. 예문 한번 볼까요? 자, 예문. 우리 아까 민소리에서 끊었지. 진영이. 네. 자, 여기 있는 대로 할게요. 모르는 단어 물어봐. 자, Tom, comma, who lived next door to Kate is rather strange. Tom은 Kate 콤마 후까지 그냥 살려줘. 탐은 그리고 그는 게이트 옆에 사는 사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직독직할 때 그렇게 하는 거야. 뭐뭐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는 중간에 들어가서 그래. 알겠죠? 탐은 네. 그리고 그는 케이트 옆집에 사는데 이상해. 다소 레더는 다소예요. 다소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 중간에 들어갔을 땐 꾸며줘도 돼요. 원래 똑같아. 그럼 뭐야? 케이트 옆집에 사는 텀은 다소 이상하다. 이때는 내용이 콤마를 찍든 안 찍든 달라지지 않아요. 중간에 들어갔을 때. 알겠죠? 네. 자, 2번 승복. This famous picture. 이 유명한 사진은 콤마 위치 어 데미지 during the war. 그리고 그것은 전쟁 동안 데미지를 입었지만 입었지만 is worth $1,000. 수천 달러의 가치였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도 중간에 들어갔죠? 지금 주어 동사 사이. 그래서 그냥 끊어줘도 돼요. 전쟁 동안 손상을 입은 유명한 그림은 수천 달러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돼요? 안 돼요? 돼요? 상태? 네. 자, 이번에 자 이거 해보세요. 3번 인소리. I say nothing.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made her angry. 그녀를 화나게 만들었다. 됐어요? 네. 그렇게 하면 돼.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볼게. 요 위치의 선행사는 뭐예요? 앞문장 전체죠? 이때는 I said nothing이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것이 그녀를 화나게 만들었다죠?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예문 들어줬던 건데 기억나요? 비슷한 예문인데 내용은? 자, 여기에서 요 콤마가 없다고 쳐봐. 알겠죠? 그거 진영이가 해봐. I said nothing which made her angry. 그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무 말도 안 해. 화나게 만드는. 자, 머리 한번 흔들고, 머리 한번 흔들고. 자, 얘가 없으면 얘 그냥 꾸며주면 되잖아. 자, 나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다. 어떤 거? 그녀를 화나게 만든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다죠. 네. 그지? 자, 꾸며주게 콤마가 없으면 나는 착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착한데. 착한 놈이죠. 그녀를 화나게 하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은 거니까 이해돼 안 돼? 그지? 근데 콤마가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 삐져서. 선생님 삐돌이거든. 와이프한테 삐졌어. 지금 삐졌어. 지금 전화 안 받아. 삐졌어. 자,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 삐져서. 그러니까 그것이 그녀를 화나게 만든 거죠. 그러면 이거는 착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잖아. 삐돌이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콤마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여기서는 문법적으로 또 알아야 되는 게 위치의 선행사는 뭐다? 앞문장 전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nothing에는 s를 붙이진 않지만, 알지? 우리가 상상만 해봐, 이해하기 위해서. 자, 여기가 s가 있다고 쳐봐. 알겠죠? nothing에는 s 안 붙여요. 근데 왜 상상하는 거야 그냥? 자, 여기 s가 붙어있으면 여기서 end면 is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아니죠. 아, 여기 콤마가 있어. s가 있어도 얘는 end is이죠. 왜? 앞문장이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문장이나 구는 뭐로 받는 거야? 단수. 그치? 이해돼요? 안 돼요? 이 말 안 되죠? 이해 안 되죠? 자, 자, nothing에는 s는 안 붙여.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냥 문법적인 거 이해하기 위해서 s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 위치 다음에 오케이? 자, 여기는 made로 해가지고 저 문장을 선생님이 그래서 좀 어색하지만 한글로 현재로 바꾸는 거야. 자, 여기가 위치인데 nothing에는 s 안 붙이면 s 붙인 거야 그냥. 여기 그럼 make가 와야 돼요? makes가 와야 돼요? 이때는 make가 와야 되죠? 여기 콤마 없으니까 꾸며주는 거 얘가 선행사니까 이때는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근데 똑같아. 근데 콤마 있어. 그러면 이때는 make가 와야 돼요? makes가 와야 돼요? makes죠? 왜? 요거의 선행사는 뭐고? nothing's. 요거의 선행사는 그래, 앞문장이니까. 요만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 잘 봐야 된다고. end is인지 end day인지 이걸 잘 따져줘야 된다고, 그거에 따라서. 아, 이거 콤마일 때만 end 그 개념이지만. 이해돼요? 요 단계까지 이해돼요? 네. 근데 nothing이나 s 안 붙여. 근데 그냥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여기도 해석해볼까요? 이건 누가 됐죠? 승범이나 선생님? 승범이. It rained all night. 매일 밤 비가 왔다. 자, 밤 매일 밤 all night은 매일 밤에. 야, 빈솔아, 우리 오늘 all night 하자. 올라. 우리 집에 우리 집 엄마 여행 갔어. all night 하자. 뭐야 all night? 밤새. 밤새.
알겠죠? 밤새 놀자, 온라인 타자, 알겠죠? 자, 뭐 했다? 밤새 비가 왔다. 콤마 위치. 그것은 was good for the garden. 정원에 좋다. 좋았다. 그죠?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거 뭐예요? 비 온 거잖아. 밤새 비가 온 것. 얘도 위치가 가리키는 거 뭐죠? 앞문장 전체. 그러니까 여기도 뭐 온 거야? 단수 우선. 그지? 이수로 봐요. 얘도 end면 뭐로 써줘야 돼요? end, it, 뭐 this, that 상관없어 그거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되니까. 인솔이 집중되고 있는 거야?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뭐 지금 민설이가 지금 여기 힘드니까. 자, 이거 지금 한 거 우리 처음에 관계대명사 두 번에 걸쳐서 했어. 거기서 다 한 거예요. 알겠지? 근데 기억은 안 날 수 있어. 근데 선생님 말했잖아. 할 때마다 집중하라고. 지금 그리고 이거는 녹화하고 있으니까 할 때마다 집중하면 돼.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그 관계대명사랑 분사 구문 다시 영상 보내줄 테니까 또 들어보고, 알죠? 근데 할 때 집중해야 돼, 우선. 자, 관계대명사의 생략인데 여기는 주격관계대명사만 우선 나왔어. 이건 우리 본문에도 나오는 거지만 물론 관계대명사 생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알겠지? 그 다음에 또 뭐 이 주격 관계대명사의 생략, 알겠지?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기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 예문 하나만 들어줄게요. 우리 배웠던 걸로. 요 예문 우리 했던 거야. The fish I caught yesterday is still alive 라는 문장이에요. 민소리 해서. 네? 아. 시킬 줄 알았잖아. 형이 문 마주쳤잖아. 시킬 줄 알았잖아. 나는 관계대명사 생략은 그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어. 뭐냐면 영어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어디가 생략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이 이제 길을 유도해 줄 테니까 민소리가 따라. 자, 끊어볼게. The fish 해서 민소리. 그 물고기. 근데 자, 선생님 항상 말했지. 영어 문장이 맨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추어. 그치? 그럼 그 물고기 는 끝났죠? 네. 근데 갑자기 뭐 나온 거야? 주어 동사 나왔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갑자기 주어 동사는 여기가 이제 못 간 데가 생략된 거란 말이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여기라는 건 상관없지만. 자, 그러면 이제 관계대명사가 있는 거야. 여기 써줄게, 그러면. 된. 이렇게. 우리 민소리 관계대명사 있으면 할 수 있잖아. 그지? 네. 물고기인데 어떤 물고기야? That I caught yesterday. 그렇지. 어제 잡은 물고기. 그래. 그죠? 선생님이 이거 관계대명사 해석할 때 어떻게 하라고 알려줬어요? 우선은 꾸며준다는 건 뭐야? 잡았다에 마지막에 뭐 붙이면 되고 니은. 그리고 주어 있을 때는 이거를 이가로 바꿔줘야 우리말로 부드럽다고 했어. 나는 이라고 하면 어색해 우리말로. 그치? 나는 어제 잡은 물고기 이상하잖아. 그래 안 돼요. 내가 어제 잡은 물고기는 여전히 살아있다.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디가 생략되는지 익숙하지 않으면은 영어 문장 해석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근데 지금 알려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읽어봐야 돼. 됐죠? 자, 근데 그러니까 생략이 두 가지가 있어서 먼저 해준 거야. 이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있고, 자,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은 여기는 밑에 거는 우리 했던 거랑 예문 비슷하고 위에 거는 저거죠. 좀 다르네요. 자, 우선 여기 있는 거 먼저 해볼게요. 자, 민소리가 해봐. 민소리가 관계대명사 연습할게요. 자, look at the boy. 그 남자를 봐봐. 명령어니까. Who is sleeping under the tree? 나무 아래 자고 있는. 그래, 자고 있는. 얘는 주어 없잖아. 그러니까 요 동사만 니은 붙여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자, 밑에 건 약간 익숙해 우리. This is the book. 이 책은. This. 아, 이것은. 이것은 책이다. 책이다. Which was written in English. 쓰여진 책이다. 이거잖아. 그죠? 자, 근데 여기서 관계대명사 플러스 BING, 관계대명사 플러스 BPP일 때는 관계대명사랑 뭐를 같이 생략할 수 있다? 비동사를. 그죠? 그래서 뭐 어떤 형태가 되는 거야? ING가 뒤에서 꾸며주고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되는 거죠. 기억나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ING나 PP도 형용사 역할하는 건데 형용사는 원래 명사 앞에서 꾸며요? 뒤에서 꾸며요? 원래는 보통 형용사가 어걸 뷰티풀이야. 어 뷰티풀 걸이야. 어 뷰티풀 걸이잖아. 앞에서 꾸며주잖아 보통은. 그지? 근데 ING나 PP도 앞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원래는. 됐어요? 자, 그래서 그게 뭐야? 어 버닝 하우스 뭐예요? 불타는 집. 그 다음에 어 브로큰 윈도우 뭐예요? 그래, 깨진, 부셔진 창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앞에서 꾸며주는 게 기본적인 거라고. 근데 여기도 지금 어디서 꾸며줘? ING나 PP가? 뒤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근데 여기는 학교사님이 거기까지 안 써줬지만 여기까지 나오니까. 자, 봐봐. PP가 꾸며줄 땐 요 위치 워즈가 생략된 것만 따주면 돼. 자, 여기는 앞에 북에 S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워즈죠. 이게 북수면 이게 워즈가 아니라 뭐가 생략됐다고 보면 되는 거야. were. 우리 계속 연습한 거야 우리 수업하면서. 자, 그 다음에 ing가 꾸며줄 때 우선은 사람이니까 who 쓴 거고 됐어도 되죠? 보이니까 is 쓴 거죠. 이렇게 되어야 돼요. 자, 근데 요거 요 부분이 어떻게 표현돼도 되죠? who 다음에 어떻게 써도 맞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여기까지 기억하라고 했는데 ing일 때는 자, 여기 슬립이에요? 슬립스 이렇게 써도 문법적으로는 맞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면 돼. 되죠? 요거는 하나 적어놔 옆에다. 후 슬립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지금 저기 있는 거 그냥 써놓은 거야. 자, 이 세 가지 문장이 다 맞는 거라고 문법적으로는. 그지? 내용도 비슷한 거고. 자, 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는 소녀 봐 이거죠. 소년. 그 다음에 이게 ING 꾸며주는 거죠. 자고 있는 소년 봐. 이때는 뭐가 꾸며주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후가 꾸며주는 거죠. 여기 보이니까 S 붙인 거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고. 이해돼야 돼요. 근데 요런 거 맞아요 틀려요? Who sleeping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기 요렇게만 변형되는 거지 다르게 변형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우선 여기 있는 거 본 거야. 잠깐 쉬었다 할까요? 승범이 또 눈깔이 돌아가고 있으니까.